조금 강의 시간이 이제 끝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웹쿡에서 오신 특별 손님을 초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저쪽에 계신데. 네, 올라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셔볼게요. 네. 성함은 멜리사 씨인데요. 원래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그룹 알파벳의 베타라고 여기 안양이 집인 가수가 있어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그분의 팬으로서 프랑스에서 그분이 공연하실 때, 케이팝 팬이 되셔가지고, 서울대에서 지금 한국어과? 네, 공부하느라고 그 단기로 오신 것 같아요. 완전 공부하시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다시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아쉽다고 클라비스에 마지막으로 또 방문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마이크도 안 들렸네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상이보다 훨씬 한국말 쓰기 잘하세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엄청 잘하시죠?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K-POP을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말도 배우게 되셨대요. 그래서 엄청 말씀을 잘하시는데, 근데 그 한국어과에는 한국 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도 프랑스 친구분인가요, 오늘은? 다 프랑스 친구분들이. 제 동료. 프랑스에서 제 동료인. 제 동료. 아, 동료. 네. 동료라는 말도 아시네요. 네. 동료시래요. 프랑스 친구분이신데 또 여행 삼아 한국에 오셨다 이제 프랑스로 같이 가실 건가 봐요. 네. 언제 가시나요? 2주 있다가. 2주 후에? 그 안에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또 델타 씨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도 우리 멜리사 씨가 부르신 노래 사랑의 배터리 네또뭐 있더라 또 팝송도 많이 해주시고 보고 싶다 김범 씨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런 영상이 있는데 살마 멜리사 보고 싶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오늘은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아델의 오. 이지영. 이지? 네, 이지영. 여러분, 아델의 노래인데요. 이지온이라는 곡 불러주시네요. 한 3천 명 있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손바닥에 힘좀 많이 내주세요. 네. 어려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배우셨을 때? 네. 설마 욕은 아니겠죠? 네. 네. 가장 먼저 배운 한국말 어떤 말 먼저 배우셨어요? 먼저? 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발음이 감사합니다. 조금. 감사합니다가 좀 어려워요. 감자가 함. 네. 아델의 노래인데요. 이지온이라는 곡.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박수 주세요.